안녕하세요. 보험을 알려준 여자 박과장입니다. 최근 들어 잦은 기상이변과 악화로 장마가 지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력한 집중호우도 예상된다고 하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기상캐스터우드네요. 네, 네. 여러분, 청격오독이라는 사자성어를 알고 계실까요? 청. 뭐니? 아, 이게 우산 때문이야. 나 갤청, 박갈경, 비우, 일글톡.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나가서 밭을 갈고 비가 올 때는 책을 읽는다 라는 뜻입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에게나 오는 노화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양보험입니다.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요양해줄 수 있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요양시설을 이용하실 때 입소할 때 자부담을 줄일 수 있고요. 가사활동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장기요양급여도 등급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워낙 우리나라의 고령화, 핵가족화가 이제 심화가 되면서 노인 요양 제도를 이제 마련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가 5년 사이에 52만 명에서 83만 명으로 1.6배가 늘어나면서 이제 4대 보험에 대한 지원금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민간 보험, 즉 이제 개인 보험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데요. 미래에 꼭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양보험에는 다양한 담보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장기요양급여금입니다. 장기요양급여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수급 대상으로 인정되는 등급을 받았을 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진단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등급별 내용으로는 1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요. 5등급 같은 경우에는 45에서 51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이 등급을 받게 됩니다. 4등급 같은 경우에 51에서 60점이고요. 이 부분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3등급 같은 경우에 60점에서 75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2등급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1등급 같은 경우에 95점,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1등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확인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간병인 지원 일당이라든지 아니면 치매 진단비라든지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같이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전복을 참 좋아해요. 소금이 적절하게 있어야 전복이 잘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게 전복들이 다 죽었어요. 정말 우리 지구도 아픈 것 같습니다. 이제 의료기술의 발달로 저희는 100세까지 살 수 있다라고 이제 너무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노후에 정말 오랜 간병으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내가 너무 아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보험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험을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이었습니다.